왕빈나, 골퍼 정승우, 11년 만에 이혼, 자양육권은? 배우 왕빈나와 골프 선수 정승우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. 두 아들의 양육권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19일 오후 왕빈나의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는 성격 차이로 인해 신중한 고민 끝에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.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. 3년간의 열애 끝에 2007년 결혼한 왕빈나와 정승우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. 왕빈나는 2009년 첫 아들을 낳았고 2015년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. 현재 첫째 아들은 10살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. 왕빈나, 측 관계자는 OSEN의 왕빈나와 정승우 두 사람이 이혼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양육권은 확실히 결정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. 그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. 조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확실히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. 왕빈나와 정승우의 파경 소식이 갑작스럽게 알려져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왕빈나 최근 출연 중인 드라마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. 그는 KBS2 일일 드라마 인형의 집에서 위너스 그룹 은 회장의 손녀이자 재벌 3세 은경혜를 연기하고 있다.